스매시 팩터 1.5가 나왔습니다. 거의 만점짜리 샷이 나왔네요. 아, 볼 스피드도 77이고요. 이번 대회 내내 티샷이 잘 맞았을 때 볼 스피드가 한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스매시 팩터도 만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러프이긴 하지만 저 위치는 그린을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예. 임성재의 두 번째 샷. 오! 일단 그 러프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린의 입구 쪽이죠. 아, 지난해도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하면서 우승을 결정지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라인은 더 좋을 수가 없죠. 아주 타이트하고 단단한 곳에 공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일단 원펏 거리에 남겨는 놨습니다. 임성재의 버디 펏. 아, 좋습니다. 임성재가 돌아왔습니다. 11언더파 선두. 정말 작년하고 똑같네요. 네. 네. 물론 다른 스포츠들도 그렇겠지만은 유독 골프는 상위 랭커들이 항상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스포츠죠. 네. 하지만 임성재 선수는 시차도 다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도 지난해도 우승 그리고 올해도 우승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파이널 라운드에서 왜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줬습니다. 네. 특히 시차 적응이 안 된 가운데 1라운드부터 뭐 인터뷰 포함해서 많은 팬 서비스 임성재가 보여준 품격도 놀라웠고요. 분명 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분명 피곤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기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성재 선수가 지난주 RBC 헤리티지에서 조금씩 경기력을 찾았는데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본인의 KPG 투어 3승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